나무로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 형태의 몇 개만 박을 생각이었었는데 박다 보니까 더 많이 박고 싶고 그 못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밀집되게 못을 박는 십자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뭐 저도 인간인지라 크고 작은 죄 얼마나 많이 졌겠습니까? 근데 못 박는 심정으로 망치질 할때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었어요. 어릴 때 어떠했던 또 내가 세상 살면서 잘못했던 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망치질 멈추고 또 기도하다가 또 받고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들이 참 많은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죄라, 인간의 죄라는 게. 근데 그걸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이름은 보혈의 십자가라고 지었는데 나무에다가 못을 박고 페인트가 요못 끝에 전부 맺혀요. 그래서 그 피가 맺힌 것처럼 그런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엎어서 말렸습니다. 때로는 그 나뭇결이 예수님의 살갗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것 예, 특히나 이제 나무 못을 많이 박다 보면은 갈라 터질 때 보면은 이게 살이 터지는구나 이런 생각, 또 피가 흘리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저에게 지시되 십자가라고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제일 좋겠고요. 또 각자 나름의 십자가를 만들어 보고 성경 말씀 써보고 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깨닫고 또 십자가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다운 의미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